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에 선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폭을 좀 키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요. 기타 종목들 운송장비도 일제히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거나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이라는 요일의 특성도 좀 반영이 됩니다. 지금 말 그대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 종목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시거나 023153-2611-2612번을 통해서 직접 실시간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도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노란톡이고요. 오늘은 서울경제TV 박원재 그리고 서울경제TV 허반석 이렇게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할 거고요. QR코드 누르시고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후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댓글창을 통해 이곳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세들 그리고 뉴스들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희캐스터입니다. 금색자극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한 번 51%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디지털 화폐가 위안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본 암호화폐협회가 암호화폐 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만나보시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난 6일 일주일 만에 두 번째 51%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로써 4천 개 이상의 블록이 재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거래가 중단됐고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편 51% 공격이란 블록체인 전체 노드 중 50%를 초과하는 연산력을 확보한 뒤에 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해커 공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전 부총재가 현금뿐 아니라 가능한 많은 통화를 인민은행 자체 디지털 화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전 부총재는 디지털 화폐는 통화 금융 안전성을 높이고 통화 정책 효과를 개선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대체하는 건 유통 중인 현금 가운데 지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져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산업 협회들이 소득세율을 2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협회는 암호자산에 관한 세제 개정 요청서를 통해 암호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소득의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손실액은 이듬해부터 3년간 관련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 과세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0.24% 떨어졌습니다. 1,4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센비트 타임존이 많이 떨어졌네요. 8% 넘게 하락해서 164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보시겠습니다. 오미세고가 1.12% 상승해 1,975원 보이고 있고요. 이더코인이 2.56% 올라 291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모네로가 0.43% 상승해서 114,676원 보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1.32% 하락해서 72,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뉴스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기 삼성 SDS. 네, 얼마에 사시고 비중이 얼마나 돼요? 네, 178,425원. 네, 비중은요? 24%요. 24%? 네. 24%.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죠? 박 의원님께 네.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S를 언제 사셨어요? 아, 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제가 조금 높은 가격에 샀었나 봐요. 아, 제가 그리고... 사고 나서 자꾸 빠지길래 조금 더 사보고 조금 더 사보고 하다가 그러셨군요. 계속 빠지네요. 네. 그 얼마 정도 목표를 하고 사셨어요?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20만 원이요? 네. 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20만 원 갈라려면. 네. 삼성 SDS는 뭐 잘 아시다시피 SI라고 하죠. 그 전산부예요, 전산부. 삼성그룹에 종합적으로 이제 인프라, IT 인프라를 총괄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아, 이 기업이 문제가 뭐냐면, 아, 이런 기업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그냥 무난한 기업? 그냥 일 잘하고 돈도 네. 적당히 부는데 폭발적으로 벌 것 같지를 않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돈이 폭발적으로 벌거나 성장이 급속히 성장하거나 이래야 이제 주가가 탄력이 있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그룹내 웨어나 뭐 이런 거 클라우드 이런 거를 할 텐데 이런 위주컴은 또 뭐 의사님 저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업체가 좀 장악하고 있고요. 오라클이나. 그래서 삼성 SDS는 그룹 차원의 전산 쪽만 담당을 하니까 앞으로도 4차 산업이라도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이익률도 이제 네. 최근에 그 삼성그룹에서 아주 핫한 2차 전지 삼성 SDI 보면은 굉장히 탄력이 좋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이 놀랍게 네. 성장을 할 것이 예상돼 있고요. 삼성 SDS는 얼마 전만 해도 SDI보다 훨씬 좋은 기업이었는데 아, 삼성 SDS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게 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럼 이게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좋은데 지금까지 좋았던 것만큼 좋아요. 더 좋지를 않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쳐주지를 않아서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인데 아주 뛰어난 기업은 아니니까 뭐 적당한 수익 그러니까 17만 8천 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원하시는 20만 원 가면 10% 수익 나오잖아요. 네. 아 그러긴 또 좋아요. 그 대신 20만 원 가까이 가면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보통 한 그 정도 20만 원 정도 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지수가 오르면 오르겠죠. 근데 지수는 계속 오르니까 네. 삼성 SDS도 지수 오를 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월 달 넘겨서 지수가 2,400 넘어서 3,000포인트로 가면은
삼성 SDS도 당연히 20만 원 넘어서 22만 원까지 갈 텐데 아마 다른 움직이는 섹터보다는 좀 더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대신 장점은 이게 밑으로 더 내려갈 일도 잘 없어요. 아, 지금이 거의 그럼 바닥권일까요? 예예. 예. 그래서 그거는 안심이에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물타기를 할까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네. 24% 이 정도면 한 종목에 충분하시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5G나 2차전지나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는 쪽이니까 지금 다른 거는 잘 가는데 이게 잘 안 가서 그럼 손절을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또 올라갈 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고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보면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안심하시고 그럼... 편안하게 들고 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삼성 SDS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고려 아연을 샀거든요. 네네. 얼마에 사시고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46만 2천 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신 거예요? 아니면 살 거예요? 매수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네. 계시다 그래서 아 지금 사실 건가 약간 헷갈렸는데 10%요. 예. 한번 여쭤볼게요. 네. 호위원님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를 오늘 하셨을까요? 아니면 언제 오늘 하셨을까요? 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요즘 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요. 네. 방금 전 방송에서도 금이 적어도 2,500불 이상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지금 오늘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45만 원은 오늘 지켜주고 있거든요. 밑꼬리를 네네. 달아도 45만 원은 안 깨고 있잖아요. 네. 45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 보시고요. 네. 투자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45만 원 깨지면 물 타실 수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요. 네. 그러면 그거, 예.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금값은 적어도 2,500불 이상 갈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짧게 수익을 보시려면 수익 구간에서는 나오시고요.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18년도 때부터 네. 고점 부분에서 이제 계속 맞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지금 네. 가격대가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셨어요. 제가 7월 3일 날 이 종목 추천해드렸었거든요. 네네. 금요일 방송에서.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금가격 더 오르겠지 하고 하시지만 네. 이 정도 가격에서는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참으셔야 돼요. 아, 예. 네.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신다고 하면 네. 매수가 위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45만 원이 깨지면 위험하니까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에는 47만 원 정도에서는 아, 수익 네. 실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7,000원의 비중이 절반이에요.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 메가건이 이제 이슈가 돼서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예. 아마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 메가 매물로 나와 있어요. 네, 3조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3조 원을 조달할 방법은 두산 인프라코어밖에는 없을 그쵸.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매물로 나오는데 문제는 실적이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누가 뭐라래도 중장비 업계의 국내 1위고 세계적으로도 뭐 몇 위 안에 들어가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놀랍죠. 다만 아쉬운 거는 2, 4분기에 중국만 놀라웠고 나머지는 조용했더라. 이게 지금 아쉬워서 뻗어나가다가 못 뻗어나가는 중인데 하반기에 가면 미국도 SOC 사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결국은 유럽 경제 부흥 기금이 들어가면은 일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굴삭기 수요는 한 1년 내에, 가까운 1년 내에 계속 꾸준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밸류로 봤을 때 비싸지 않다. EPS 어닝을 보면은 내년도에 한 2천억 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현재 1.5천억이라면은 포워드로 한 7배 수준이니까 목표 가격을 만 원을 잡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워낙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움직인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지만 현재 7,000원에서 만원 목표에도 뭐 한 40% 이상 수익이니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예, 연결되셨고요. 제가 슈프리마 갖고 있고요. 네, 네. 3만 522원에 매수했고요. 네. 33% 갖고 있거든요. 한 번에 사신 건 아닌가 봐요. 아니요. 그렇죠. 두 번에 샀어요. 예,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허연님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으십니다. 수익. 네, 감사합니다. 수익 구간이십니다. 네,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조금 걱정돼서. 보니까 네. 7월 30날 이제 발표가 났죠. 네. 네, 네. 지금 그래도 지지를 좀 해주면서 가고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안 나온 것에 비해서는 지금 네. 요즘 장세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고요. 네. 지금 봐서는 그래도 31,500원 라인까지는 깨지 네.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는 네. 그리고 또 열 감지기 같은 공급 소식도 나오고 있고 네. 현재 바이오랑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가가 3만 500원 부근이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3만 1,500원 깨지 않을 때까지는 네. 들고 가보시고요. 3만 1,500원이 깨졌을 때에 여유가 네. 되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고요. 네. 네, 3만 1,500원이 깰 때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네. 네, 수익을 보실 때에는 적어도 네. 4만 원 언저리 가면 한번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네, 그러나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조금 네. 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더 사지는 말고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31,500원이시잖아요. 3만 네, 네. 네, 31,500원대에서는 고려를 해보시고 네.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셔도 이 기업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여기 삼형제를 꽤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미련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거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작년에요. 아, 작년에요? 비쌀 때 샀어요. 3만 5천 원대에서 이게 물타기를 해서 이 가격을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업 잠깐 보시면 네. 기업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네. 네, 부채 비율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이나 유보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는 네. 실적이 조금 부진했을 뿐 향후 지금 현 구간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은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현 구간에서 네. 31,500원 깨질 때에 네. 한 번 더 상담을 주시고요. 매수가 네. 이어로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네. 하시고 싶다 하셨을 때도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네, 그리고 비중을 늘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시다가 4만 네. 원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4만 네. 원 위에서는 한번 익절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상담 또 빠르게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가온 미디어요. 가온 미디어. 얼마에 사셨고 총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7,800원에 20%입니다. 20%, 7,800원. 박 의원님 한번 받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800원에 들어가셨으면 연 초에 들어가신 거죠? 네, 2월 초에 정도 될 거예요. 아유, 굉장히 오랜 그 바닥을 기다가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져요. 예.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예. 투자 종목에 좀 특징이 없는 게 좀 아쉬움이네요.
그러니까 예. 투자 종목이 기본적으로 예. 성장성이나 수익의 폭발성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 5G를 통해서 요새 확장되는 건 인터넷이나 아니면 예. 5G 장비 뭐 이런 쪽은 예. 요새 굉장히 핫한 섹터에서 탄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예. 가온 미디어는 사실 셋톱박스라는 게 이제 통신, IPTV 뭐 이런 예. 거에 송수신 장치인데 굉장히 예. 제한적으로 쓰다 보니까 예. 매출이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저냥 올라오는 수준의 이제 성장을 보이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곧 주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횡보를 남들 올라갈 때 전혀 못하고 지금 3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예. 손절매는 잘 못하시잖아요. 아니 해가면 해야죠.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그냥 갖고 계시면 그 손절매 그 취득가는 갈 것 같아요. 취득가는 어느 예. 아, 올 그런,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다가 취득가 예. 오면은 거기서 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 취득가는 올 거는 같아요. 취득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또 기본은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손절매하고 또 딴 데 가서 엇박자 나면은 그것도 좀 곤란하니까. 예, 예. 아, 지금 시세 나는 종목을 또 따라가서 엇박자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취득가까지 기다리셔서. 예. 아, 본절을 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종목이나 이런 거는 서울경제TV를 통해서 한번 예. 또 종목을 받아보시고 아, 판단하셔서 예.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화 예. 투자 하시고요. 가온 미디어 들어봤고요. 또 전화 상담 이후에 해주실 분들은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자,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데이터 솔루션 종목에 대한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만 1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 예, 어떻게 할까요, 홍 의원님? 네, 만 100원 라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트상 지금 만 100원이 이 부분도 고점을 따라가셨어요. 지금 데이터 3법이나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고점 따라잡기나 급등주 따라가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봉을 보았을 때 시세가 지금 급등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세를 받는 종목들은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이렇게 줬다가 장 끝나고 빠지잖아요. 오늘만 보더라도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올려친 다음에 또 다시 쭉 빼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오후장 마감쯤 됐을 때 어떻게 장세가 변할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 100원이라고 하셨는데 기다리실 수 있으면 한번 기다려보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손절가도 굉장히 잡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를 터치하고서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손절가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점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8,300원 깨면 과감하게 손절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 100원 매수가 근처 위로 올라오신다면 이 종목은 얼른 탈출하셔서 다른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찾으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듣고 왔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저 현대차를 현대차요. 제가 네. 네네. 17만 6천 원의 비중은 한 20% 되고요. 17만 2천 원이요? 17만 6천 원이요. 이거 좀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가격 네, 본지가 오래됐는데 횟수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좀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 오래 고생하셨어요. 예, 좀 오래됐어요. 수익 보고 나오셔야죠 뭐.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네. 좀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른 네. 종목으로 들어갈 것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네. 궁금해서요. 그게 참 다 고민이에요. 저는 사실 방송에서 10만 원대 현대차를 추천을 했었어요. 지난달에. 아, 네. 추천한 근거가 지금은 성장주 위주로만 이제 쭉쭉 가는데 한편 네. 현대차가 예전에도 싸서 들어갔는데 네. 지금 달라진 게 뭐고 현대차는 지금 비싼지 이걸 말씀을 네. 드리면 첫째 네. 현대차는 비싸지는 않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네. 35조인데 아,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별론데 내년대 정상화되는 걸 가정으로 하면은 내년에 네. 한 4조 5천억 보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7배수 이렇게 되니까 한 10배수만 바라봐도 한 45조 네. 본다면은 20만 원은 넘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네.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기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네네.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손절을 하려면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네. 현대차는 굉장히 오랜 끝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현대차가 성장성도 있어 보여요. 차세대인 전기차나 수소차의 플랫폼, 그 다음에 이 라인업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네. 제네시스를 전기차로 지금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고급 세단의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하는 건 테슬라 이후에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요, 네. 현대차는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옆에 집이 잘 가 보이니까 부럽지만 네. 시청자분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지금 현대차가 미운 건데 네. 1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주식은 상대적이에요. 네. 상대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현대차를 팔아서 뭐 다른 쪽 가는 게 어느 게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갖고 계신 지가 오래되시고 이제 네. 아직도 시세가 직전에 고점을 뚫고 가거든요. 직전에 네. 13만 원이 지난 작년 한 해 내내 네네. 고점이었는데 그걸 뚫었어요. 네. 그러면 더 가는 게 보통 시세의 원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잠재져 있는 어떤 그 펀더멘탈도 뒷받침이 네. 되는 기업이니까 여태까지 갖고 가셨는데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내년까지라도 가지고 가라고? 아니 연말까지만 보세요. 연말까지만 보면 수익 나실 것 네. 같아요. 아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저걸 선대를 하면 그 선절가가 한 대충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한 7일간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 손절가는 이제 시청자분이 높이 사서 손절가고요. 지금은 시세가 막 뻗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가면은 한 17만 원 가지 않을까요? 이 탄력이면은. 아, 그래요? 예, 주봉으로 보면은, 물론 뭐, 그 자동차가 좀 무겁기는 한데, 이번 주에 16% 올랐거든요? 네네. 16% 더 오르면 17만 원이에요. 예. 그쵸? 근데 그럴 가능성이 뭐. 있어요. 뭐, 1, 2주 사이에 있을 수도 있나요? 1, 2주 이렇게 하면 너무... 제가 저 확답 못 드리고요. 연말까지는 네,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연말까지는요. 예, 예. 고생 오래 하셔서 예. 그래요. 예. 예. 네, 네. 근데 딴 데 가면은요, 거기도 네. 복잡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동시호가 진행 중이고요. 전화 연결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TV 혹시 켜놓으셨나요? 예, TV를 안녕하세요. 소리를 줄이시거나 TV를 잠깐 꺼주세요. TV를 꺼요? 예, 아니면은, 아, 예, 왜냐면은 아, 전화하고 혼선이 네. 돼서 저희하고 소리가 네.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네. 소리가 됐죠?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파인 테크닉스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아, 지금 5,050원에 네. 5%요. 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회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인 테크닉스 네. 그 갤럭시 때문에 사셨을까요? 네.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월요일날 샀는데 예. 얘가 지금 좀 올라갔다가
갑자기 목요일 같은 그때 완전 확 빠졌었어요. 네네. 예, 아 수요일 날 갑자기 네. 확 빠져가지고 너무 놀랬다가 그날 막 더 담으려는데 안 담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어저께 올랐다가 다시 오늘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언팩 행사라고 해서 갤럭시 5형제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간에 이제 파인테크닉스도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시장에서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 때문에 조금 네.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실 여유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있어요. 예.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차트상 보시면 60일선이 네. 4,500원 기준이거든요. 네. 그 4,500원 기준으로 깨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네, 네. 13주봉이 4,500원 부분을 막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여줘요. 네. 그렇게 본다면 4,500원 부근으로 왔을 때 물 타실 거면 그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아, 네. 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실 때에는 5,500원 정도 오시면 수익 실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5,40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이 부근에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이에요. 네. 네, 이 구간까지도 참고 계시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슈팅을 노려보시고 짧게 네. 비중이 작으시니까 짧게 나오겠다 하시면 5,5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상은 힘든 거예요. 5,500원 이상은 힘들어요. 아니요. 이 부분을 짧게 갈 수 있는데 시간적 네.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갤럭시가 아, 네. 이제 나왔으니까 네. 얼마나 팔리는지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인기가 있다면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네. 네. 그래서 짧게는 5,500원 보시고 네. 이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 하시면 네. 말씀드렸던 61선 부근인 4,500원 부근에서 더 비중을 실어보시고 예. 네, 더 갤럭시 반응을 보면서 특히 네. 폴더블폰 반응 보면서 종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게 좀 약간 유망하다 생각을 하고서 예. 들어갔거든요. 네네. 약간 그 뭐지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보는 거랑은 또 실적은 어떤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1분기 실적 아주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폴더블폰 네. 반응이 좋으면 네. 5,500원 넘어가니까 그때 한 번 더 네. 전화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금 투자 하시고요. 자, 이제 금요일 시장 마무리가 돼갑니다. 저희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2350선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예, 뭐 60선 때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잠깐 밀리는 듯 하다가 장중 조정이 있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는. 크게 보면 V자가 나왔네요. 수급 잠깐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팔긴 하는데 뭐 많이는 안 팝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번 주에 조금 압박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삽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받는 가운데 LG화학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9.85%입니다. LG화학 뭐 이러다가 1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받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성 SDI, 현대차. 현대차 뭐 지금 잘 달리고 있었고요.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섹터 3인방입니다. 삼성 SDI 잘 달리고 오늘 SK이노도 잘 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뭐 850 위에서 계속 안착하는 모습.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859 찍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사줍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사실은 이번 주에 뭐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죠.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 뭐 넘어간 뒤에는 계속해서 상승폭 키우고요. 시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약도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 급등 또 나옵니다. 2차전지 관련 섹터 헐헐 납니다. 이번 주에 HLB 지금 또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CJENM,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KMW 지금 뭐 5G 관련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뭐 8, 7%씩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까지 상승 마감이 오늘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시장 전고점 모두 다 뚫고 마감됩니다.
네,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전고점 뭐 뚫고 올라왔고요. 2400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0선 정도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가장 높았던 시절인 것 같은데 뭐 거기도 뚫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박 의원님께 이제 시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동성에 기반한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서희 앵커님께 제가 처음에 방송 나와서 이번 장은 대단히 강세장이 될 거고 2400을 타겟으로 한다고 얘기했을 때가 1800대였죠. 그때가 두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왔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대한민국 시장이 저평가받는 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안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받는 거고 지난 10년의 기억을 지워버리면 아마 이제부터는 가장 상승률이 높은 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올 들어 세계 시장 1위가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입니다.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풀린 유동성은 최근에 금값 폭등에서 알아봤듯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그 밀어올리는 자산 중에서 주식시장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시장군이죠. 그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시장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 섹터군이 많이 생겨났다. 진단키트로부터 출발된 세계적인 기업이 수소 섹터에서 2차전지 섹터에서 5G 섹터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갈 걸로 보고 다음 타겟은 3000포인트를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허 의원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3000 이상, 코스닥도 그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가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타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홍콩에서도 대만에서도 우리나라로 언론사들의 본사들이 오고 있는 부분들만 확인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유의해야 될 점들은 종목을 고르실 때에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고 해서 이 종목도 가겠지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지 그 기업에서의 주력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뜬구름으로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정말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종목인지 실적이 있는 종목인지 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많아도 10%가 통계적인 수치로 통과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소문에 샀다가는 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적이 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 기업이 R&D 사업이나 투자나 그런 연구 분야에 활발한지도 평가를 하면서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1차 벤더가 어딘지, 2차 벤더가 어딘지, 이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어딘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먼저 생각하면서 투자한다면 이 대세 상승상에서도 아직 가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함께 코스피 3000 이상을 바라보면서 수익 실현하기에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서 오늘 희망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지수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2351.67포인트 주간 상승 보니까 이번 주에만 코스피가 무려 4.55%가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인데요. 857.63입니다. 857.63이라는 포인트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더 보인 거고요. 5.19% 이번 주에 주간 상승입니다. 자, 다음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뭐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갔네요. 1184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한전을요. 한전, 한국전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저는 4월 28일 날 이거 매수했거든요. 얼마에 사셨어요? 23,850원에 네. 20%예요. 20%. 지금 예. 이제 손실이 한 18% 정도 지금 대략 제가 계산을 해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박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네. 예. 한전을 조금 비싸게 들어가셔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예예. 한전은요, 전기요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한전이 결정을 못해요. 예, 예. 정부에서 요금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 한전이 그 최근에 원전이나 이런 걸 닫으면서 전기를 예. 만드는 게 이제 화력발전이 있고 원자력이 있고 신재생이 있는데 좀 예. 비싸게 좀 전기를 만드는데 그런 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예. 이 요금을 지금 올리질 못해서 실적이 예. 안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 한전은 요금 인상을 언제 하나 이것만 쳐다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조만간 이제 여름에 그 하다 이 요금 인상안을 협의한다 했다가 이게 예. 이게 가을로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9월 달이나 돼야 아마 전기 요금에 대해서 협상장에서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 예. 한전은 전기 요금 인상하기로 하면은 올라갑니다. 그게 좀 올라가도 많이 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 좀 고생스러우셔도 예. 연말까지 보시겠다 이러고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럴까요? 예, 연말까지 들고 가시면 예. 올해 그래도 뭐 저기 그 은행 넣은 것보단 좀 높게 받아가실 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속상하시더라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속상하셔도 좀 참고 기다리시면 네. 연말쯤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해주시고요. 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예.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삼성전기에. 삼성전기.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12만 원에 30%에. 잘 사신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예,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매수한 지 2년, 2018년도 했습니다. 아, 계속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수익 실현도 하시고 다시 잡기도 하시고 하셨을까요? 아니시요. 계속 들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14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는 왜 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뭐 혹시 방송에서 계속 좋다고 해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14만 8천 원까지 가다도 계속 뭐 팔도 안 하고 더 갈까 싶어가 나왔다가 손절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도 3월 달에 예. 팔지 않고 들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이나 휴대폰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네. 어제부터 이제 갤럭시 신제품 출시 때문에 다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사람들이 휴대폰 바꾸는 시기도 짧아지고 있어서 네. 지금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4만 5천 원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요. 네. 15만 원 이상 넘어갈 네. 때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그때 네. 수익 실현을 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네, 한 15만 원 정도 가면 네.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제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5,440원에 비중 10%.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갖고 계시고요. 축하드리고요. 예. 하나마이크론은 가장 핫한 섹터인 후공정의 패키징,
ASML이라 그러죠. 예. 패키징 앤 테스트를 하는 업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밀렸는 회사예요. 그런데 베트남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놓은 게 하반기부터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고 수주도 지금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어제 아마 급등을 하고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만약 이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아마 캐파가 늘어날 거고요. 그동안에 설비 증설이 없어서 캐파 증설이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처졌는데 내년에 어닝을 보니까 한 6천억 매출에 370억 지배주주 이익이 나온다면 지금이 현재 시총이 한 2천억 올라가서 2,200억이에요. 3천억 타겟은 될 것 같습니다. 한 9,500억 수준까지 갈 것 같고요. 한번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으니까 연말까지 한 9,500원 노리고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연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해주셨고요. 전화 연결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아, 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대한유화과 샀거든요. 대한유화요. 얼마에 사셨고 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13만 1000원꼴에 샀거든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 한 종목만 다 사신 거예요 혹시? 예예. 아 100%입니다 그러면. 허위원님 한번 받아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중이라는 예, 예. 게 투자 예. 총액 중에서 그 100%를 전부 다 사신 걸까요? 예예.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딱 다 담으실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저기 투자 회사에다가 했더니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 다 하자고 그러고서 다 해버렸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2분기에 그나마 양호하게 나와줘서 다행이에요. 아, 예. 네, 실적이 2분기에 양호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신 예. 구간이 횡보하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야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9월 이후에도 이 종목, 네. 네, 11월 이후에도 이 종목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 그렇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121선이 한 11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예. 네, 11만 원 부근까지 혹여나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전화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네, 그러지 않는 한은 조금 예. 더 보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네네. 13만 원 지금 매수하신 부분은 넘겨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뭐 수익 실현이나 손절을 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11만 원 부근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네네. 매수가 부근이 오셨을 때 그때 한 번 더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으로 꼭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아, 가서 네. 이 기업이나 업황이나 시장을 좀 보면서 한 번 더 대응에 네. 대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되죠? 네, 현재는. 지금으로서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11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거나 13만 네. 원 됐을 때 전화 한번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대한유화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짧게 하나만 더 갈게요. 동우나나텍 현재 들어와 있고요. 동우나나텍 7,680원에 비중이 엄청 높아요. 90%. 어떻게 할까요? 아주 애매한 종목입니다. 동원아나텍은 손떨바 방지장치의 펩리스 회사죠. 그동안에 화웨이 거래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해놨는데 굉장히 그 세계 1위의 AF 드라이버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은 아마 굉장히 검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매출입니다. 화웨이라는 기업의 주 매출처였는데 이제 화웨이가 흔들리면서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 4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아마 2, 4분기도 크게 기대할 일이 없어서 이게 삼성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이 이쪽에 밸류체인에 들어갔는지 납품했는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겁니다. 참 좋은 기업인데 애매한 위치가 됐고
주가가 폭락할 때 아마 대주주 지분도 반대매매 당한 걸로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시가총액 900억에 이슈만 받으면 점프할 확률, 상승 탄력이 높아 보이나 지금으로서는 좀 확인할 게 많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확인해서 삼성 쪽에 납품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지 화웨이의 거래가 재개되는지 등이 뉴스에 좀 촉각을 맞추시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동우나나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